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거나 가물어 메마를 때 가장 고마운 것이 사실 온 세상을 적셔주는 단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비라는 게 사실 우리가 원할 때 딱 맞춰서 내려주진 않더라고요. 네. 성경에 보면 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한 줄기 소망도 없을 때 내려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네.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누구보다 분명히 체험하신 분입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목 놓아 기도하지만 바로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정확한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밝은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신앙을 키워온 이은태 목사. 어머니의 기도였던 목회자 길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욕망을 품고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뉴질랜드로 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38이라는 늦은 나이, 가족과 처음 밟은 뉴질랜드 땅은 광야와 다를 게 없었는데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은 환경들, 하지만 하나님은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시겠다는 기도응답을 매일 밤 들려주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샀던 땅 위에 선교센터와 영어교육기관을 짓게 됐는데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기관들을 운영하며 어려운 학생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걸어가며 계획했던 삶.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의 계획하심대로 걸어가며 세상에 귀한 물질을 흘려보내는 이은태 목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오신 뉴질랜드 선교센터의 이은태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요즘 뉴질랜드 날씨는 어때요? 뉴질랜드는 이제 한국하고 반대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가을로. 예. 네. 예, 좋을 때군요. 그러게요. 네. 아니,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선교센터하고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들 감당하고 계신 건가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 빌딩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영어학교. 네. 이 전 세계 청년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면서 또 이제 신앙 훈련을 받는 또 학교를 주셨고 또 뉴질랜드 최대 선교 센터를 거기에 세우게 하셔가지고 네. 지금 전 세계 국제 선교 단체 17개가 서로 협력하면서 네.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 들으면 영어 학교 그러면 좀 비싸서 더군다나 네. 유학 가서 영어 학교 다니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 못 가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무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 영어 학교를 저희에게 주실 때에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네. 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 세계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청년, 네. 특별히 우리 학교는 이제 중국 아이들 일평생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열매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미자리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네. 언어 연수와 또 신앙 훈련을 시켜주자 해서 세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시작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1년에 200명에게 네.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초창기에는 이제 어려운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는 만 18세 이상이면 세례받은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네. 그동안 거쳐간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500여 명 되지 않겠나.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장학관이라는 것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생활비가 없어서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장학관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장학관들을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장학관이 17개 네. 장학관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 초대교회 같은 삶을 살고 있죠. 네. 철저하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그렇군요. 예. 네. 아, 또 앞서서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만드셨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된 사례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이제 이 외국 아이들, 그 중에 네. 특히 중국 아이들, 그 아이들은 사실은 뭐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인데, 아,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는데 참 놀랍게 변화가 돼요. 네. 지금 우리 학교 아래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중국 예배가 일주일에 세 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한 아이들도 지금 계속 네. 교회로 이제 또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떠밀어서 오는 아이들이 네. 종종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부모님에게 떠밀려서 온 아이인데 지금은 아주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고 네. 또 우리 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출된 목회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예, 전국 각지에서 지금 또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귀한 정말 큰 일을 하시는 목사님은 어디서부터 이런 꿈을 꾸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궁금한데 원래 목사님 고향은 어디세요? 네, 고향은 제가 경주예요. 경주. 어린 시절은 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서 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철저한 그 신앙 훈련을 받았죠. 아, 어머니로부터. 예. 네. 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예, 그렇죠. 예. 그럼 소위 어머니들이 믿음 좋으면 내 아들 목사시켜야지. 기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렇죠. 저희 네. 어머니의 이제 간절한 소원이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하나 나오면 좋겠다. 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사실은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을 하셨어요. 네. 아들 하나 주시면 바치겠다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치셨죠. 네. 예, 그래서 평생을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교육을 받고 네.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 그럼 어릴 때 나도 그럼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릴 때는 뭐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강요를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나 보다 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갈 무렵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원만한 요청을 했죠. 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네. 네. 기적을 보여주면 제가 열심히 믿겠다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까? 1년에 교통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차를 몰고 나갔다가 대학교 때 전봇대를 들이받고 일주일 뒤에는 이제 트럭을 들이받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야단쳤죠. 너 회개해라. 근데 듣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인데. 예. 그럼 원래 이제 신학을 안 하시고 일반 대학을 가신 겁니까? 그렇죠. 뭘 공부하셨어요? 저는 뭐 이제 워낙 머리가 나빠가지고 대학을 야간 대학에 그냥 점수가 안 돼서 그 바느질 하는데 의상학과에 제가 의상학과 네, 의상학과인데 그러니까. 네, 뭐 그걸 하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점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데나 넣었는데 사실은 뭐 제일 경쟁력이 좀 낮은 곳에 넣었는데 의상학과에 거기도 사실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 뒤에 이제 한 명이 등록 안 했다고 오라고 그래서 네. 제가 갔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의상학과를 예, 공부하셨고요. 바느질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네.
뭐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이제 또 영문학과로 바꾸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사실 생각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그럼 그런 사고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이제 그 사고를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끝을 못 맺었는데 네. 그렇게 1년에 사고가 두 번 나고 네. 일주일 뒤에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서 이제 차를 뒤로 후진하는데 네. 우리 형이 이제 공항을 간다고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사람이 다섯 명이 타고 뒤로 후진을 하는데 네. 차가 돌멩이 같은데 딱 걸려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워낙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려보지 않고 차를 앞으로 빼서 힘차게 다시 넘어갔어요. 네. 그 뒷바퀴가 요동치고 앞바퀴가 요동치고 해서 간신히 넘었는데 도로에 17개월 된 여자애가 네. 머리 위로 네. 그대로 지나갔어요. 아이고. 뭐 완전히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는데 그 흰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싣고 이제 앰뷸런스로 병원을 가면서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네.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허.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원 갔더니 뭐 이렇게 알코올로 닦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 있어요. 의사가 이제 사흘이 지나야지 죽을지 살지 알겠다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히 3주 만에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퇴원했어요. 아, 예.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내가 평생 주님만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계속 네. 사인을 보내셨는데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럼 곧바로 이제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한전에 취직을 했어요. 예. 한전 본사에 이제 10년을 근무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찢어지게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고 이제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파트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시니까 그걸 버리고 신학을 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또 세상에 빠져서 네.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13년을 참으시다가 매를 치시는데요. 네. 저희 가족이 부산에 휴가 갔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시속 80km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한 거예요. 네. 살았다는 게 기적이죠. 차가 뭐 지붕까지 다 박살이 났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은 아주 경미하게 다치게 하셔 제 무릎을 박살을 내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는데 장애자가 됐어요. 꼼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리가 움직이질 네.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걸어나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걸어나가게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정상적으로 걸어나가지를 못하고 이 장애 5급으로 네. 한 발 한 발 간신히 나가서 제가 이제 일생을 두고 후회하는 게 그때 기도를 좀 제대로 할 걸 그랬다 생각을 해요. 정상적으로 걸어나가게 해주시면 신대원 가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예, 네. 너무 급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걸어는 나가게 해주시는데 네.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하려고 신대원을 찾아갔죠. 네. 사실은 가서 준비할 책을 달라고 했더니 책을 주는데 이렇게 산더미처럼 주더라고요. 네. 딱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로 깨달았어요. 이거 뭐 나이 40이 돼서 언제 그걸 공부해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어떻게든 외국 가서 선교단체에 좀 일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유학의 꿈을 가지게 됐죠. 네. 40살의 나이. 예. 네.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해외로 나갈 준비들을 쭉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미국이나 또 이런 영어권 나라에 이제 입학 원서를 내고 했는데 사실 뭐 미국 어느 신학대학에서 입학 원서를 보냈는데 이 영사관에서 뭐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비자를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어느 신학대학에서 비자를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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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마흔이 다 돼서 유학을 갔죠. 예. 그러면 그때가 95년도.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나이가 그럼 38? 38에. 8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예. 가게 되셨어요. 38 예. 늦은 나이에 그것도 가족들도 있으셨죠. 그때 그렇죠. 예. 가족들 다 같이 데리고 뉴질랜드로 떠나셔야 했는데 그곳에 가서 정착하시기도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웠죠. 어떠셨나요? 뭐 저는 유학을 갈 때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고 네. 첫째 이제 나이 먹고 영어로 신학을 한다는 게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 네. 전 뭐 영어를 꽤 잘하는지 알았는데 뭐 전혀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네. 재밌는 이야기지만 첫날 가서 자기 소개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영어로 소개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래 왜 자기 소개를 영어로 해야지 한국말로 하냐고 네. 영어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주 뭐 심장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뭐 거지가 돼 집세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네. 저는 선교 센터에 일할 마음으로 갔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보다 할 정도로 그런 절망의 순간까지 갔죠 제가. 네,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 낯선 환경에서의 막막함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텐데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목사님께서 영어 학교의 비전을 품게 되셨을까? 그러게요. 글쎄 뭐 이제 제가 이제 신학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뉴질랜드 이제 이민문이 열리면서 많은 아이들이 유학을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 탈선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해서 제 마음에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영어 교육을 받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에서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영어 학교를 하게 하셨어요. 아, 그런 예. 마음을 주셨고 또 예. 그런 게 자꾸 보이기 시작했군요. 예.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 그때가 한국에서 IMF가 그렇죠. 막 터질 때였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첫해 아이들을 모집해서 시작을 하자마자 IMF가 터져서 뭐 완전히 뭐 끝나버린 거죠. 네. 더 이상 한국에서 학생이 안 오니까 아하. 뭐 또다시 그런 절망의 순간으로 시작은 했지만 네. 끝나버린 그 시작이 예. 여의치 않았군요.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비전을 그렇게 품고 많이 기도하셨을 거잖아요. 예.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나요? 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던 무언가가 있지 않으셨을까? 글쎄 제가 사실은 그 1년 학교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학교 일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그 좀 문제 많은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것도 제 능력으로 감당이 또 안 되고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네. 5년 안에 내가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매일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허허벌판에 어디 가서 땅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구체적인 이야기 못하고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땅을 사라. 예, 땅을 사라. 낯선 곳에 가서. 허허벌판에. 어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예, 그래서 여기다 영어학교를 세워주시려나 그러고 이제 가서 2,000평짜리 땅을 찾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땅을 보여주시는데 무려 17만 평 땅을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근데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 땅을 봤는데 땅 주인이 그래요. 이거 너희들이 사면 2년 뒤에 갖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니까 계약해라. 돈도 없었는데. 돈도 없는데. 네. 도저히 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과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허벌판에 땅을 계약을 했어요. 네. 우리 돈으로 한 16억 되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허허벌판의 땅이 10개월 만에 일부분을 네. 우리 돈으로 64억에 팔게 하셨어요. 오. 그래서 그걸로 네. 땅값을 갖고 11층짜리 너무 아름다운 빌딩을 사게 하시고 네. 그걸 샀는데 그 안에
이미 영어학교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 그 안에? 네. 예. 그래서 그 오너가 우리가 빌딩을 사서 오니까 이 학교 너희들이 운영해라 하고 주고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네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자마자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래서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가 거기에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랬군요. 네. 야,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네.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네. 이끄심대로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인수했을 때 텅텅 빈 빌딩을 주셨는데 네. 우리가 들어가고 한 달 만에 그 빌딩을 다 채워주셨어요. 딱 한 달 만에.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또 하나 주셨어요. 네. 그것도 텅텅 빈 빌딩을 주셨는데 예, 거기에 뉴질랜드 국세청을 집어넣어가지고 21년 동안 전체를 사용하도록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뭐 무려 30억이라는 렌트비를 받도록 하시고 네. 그걸 통해서 교육, 선교와 구제를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야, 정말 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일이 네, 뭐 없다라는 있을 수 없는 들으면서 일이죠. 예. 갖게 되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정말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들을 네. 모아서 이번에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예, 간증집을. 제가 이제 20년 동안 계속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건 뭐 몇 날 며칠을 해도 제가 소개를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셨고 그래서 이 일권은 이런 위의 기적이라고 이게 네. 7년 전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7년 전에 나올 때는 이제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나와서 네. 많은 분들에게 읽혔어요. 또 영어로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고 그 요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역사하신 놀라운 내용을 요번에 이 늦은 비의 기적이라는 책에 네. 2권이네요. 예, 2권이죠. 네, 여기에 네. 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늦은 비의 기적이라서 요번에 1권을 이렇게 이런 비의 기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예, 네. 2권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 책에 담긴 내용들 좀 자세히 예.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예, 예, 있는데 예. 그 안에 예. 왠지 부끄러운 고백들도 좀 진솔하게 풀어내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좀 한때는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좀 실수한 적도 있으시다고 네. 어떠한 이야기들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의 모든 사역을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하실 때 제 마음에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한 구석에. 너무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편하게 선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남태평양의 어려운 나라들에게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특별히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세계 3대 빈곤 국가거든요. 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게 늘 먹을 양식들을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역이 커지면서 자금이 굉장히 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선교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좀 사용했죠. 집을 좀 많이 구입해서 이걸 이제 렌트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네. 해서 은행 돈을 빌려서 무려 35채의 집을 사서 네. 이제 앞으로 집값이 오르면 이걸 팔아서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하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죠. 세입자들이 돈도 안 내고 뭐 이런 집도 파괴시켜놓고 이런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이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를 했죠. 네.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다 처분을 했어. 하면서 이제 기도한 게 뭐냐면 제발 손해만 좀 안 나고 처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정리할 무렵에 갑자기 집이 폭등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거의 한 50억 정도 하나님께서 수익금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안정적으로 그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난 3년 전에 2만 평이 되는 쇼핑몰을 하나 주셨어요. 네. 뭐 어마어마한 쇼핑몰이죠. 그러네요. 큰 몰이네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1년에 많은 돈들을
선교 자금으로 또 우리 학교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마음 놓고 선교해라. 예, 다음 그렇죠. 세대 위해서 예. 내가 뒤에서 모든 건 다 책임져 주마. 예. 뭐 그렇게 지금 아예 보장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네. 뭐 저도 이제 네. 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네.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는 말 못할 지금 다 표현하지 못한 어려운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고 네, 그렇죠. 그것들을 다 견뎌내고 또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네. 이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년 사역하시면서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던 학교 사역을 아예 접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위기를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난 20년 동안 뭐, 이 영적 전쟁이었죠. 네. 이 많은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많이 대적을 하고 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장학관. 저는 뭐 뉴질랜드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집에 애들을 넣어놓으면 되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난 것인데 이 한 집에 외부인은 4명 이상 못 두게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애들을 거기다가 뒀는데 우리 마을에 이제 그 힌두교 인도인들이 좀 살아요. 네. 이들이 그 투서를 낸 거예요. 이게 불법 이 장학관을 운영한다. 네. 이래서 뭐 이 그 나라 카운실 시청에서 들이닥쳐서 폐쇄를 시켜버렸죠.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거기에 기숙사에 있는데 다 나가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뭐 아이들을 둘 곳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장학관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하나님 뜻인가. 또 저도 그동안 너무 지쳤고 사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관리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기회에 그냥 학교를 접고 하나님 주신 거 다 팔아서 이 바누아투 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마음껏 좀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실은 교육부에도 다 통보하고 네. 거의 뭐 99% 문을 닫았어요. 네. 홈페이지에도 이제 우리 학교 안 한다. 오. 그걸 올려놨더니 뭐 항의들이 얼마나 오는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애가 지금 3년 동안 준비했는데 문 닫으면 어떡하냐고 항의들이 오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내가 너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학교도 주고 빌딩을 줬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학교를 폐쇄하냐. 아,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두려움을 너무너무 크게 제가 느껴서 네. 회개를 했죠. 하나님. 하나님 닫지 않을 때까지는 절대로 닫지 않겠습니다. 으흠. 이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많았어요. 좋은 선생님들도 떠나고 직원들도 떠나고. 네. 그보다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다 정리하려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빌딩을 처분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학교를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적인 자금이 예. 나올 데가 없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뭐 하나님 주신 거 하나씩 팔아서 뭐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그 무렵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쇼핑몰도 주시고 또 다른 것들을 네. 많이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쇼핑몰을 또 하나님 예,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듣기로는 또 최근에 한 가지 특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계속 이렇게 한국 집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우리가 참 선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지난 한 6개월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오클랜드라는 지역에 한인교회가 한 100개가 넘어요. 네. 근데 다 열악해서 외국 교회를 빌려서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민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때가 없고 또 수련회를 하고 싶어 수련회 할 때도 없고 그런 기도원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 목사님이 목사님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봅시다 해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저택이 하나 있어. 3,000평짜리. 아주 좋은 집이 있어서. 그래, 그럼 이걸로 쓰자 해서, 광고를 했죠. 우리가 이걸 수양관으로 쓰겠다 했더니, 한국 교회들이 막 등록을 해요. 예약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시청에서 허가가 나질 않아요. 네. 이게 주택이라고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들은 다 예약을 했는데 이걸 취소할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다 준비된 합법적인 예배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숙소도 있고 모두 준비된 캠프장을 하나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기도는 못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기도회에 가면서 우리 아들에게 한번 혹시나 그런 캠프장 할 만한 게 있나 알아봐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회에 갔다 왔더니 우리 아이가 하나 멋진 걸 보여줍니다. 네. 바로 거기서 40분 떨어진 거리에 예. 바닷가에 2만 평짜리 이 하르데이 파크라고 이 외국 관광객들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예. 그걸 딱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바로 우리 부목사님에 전화를 했어. 목사님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도 취소하지 말고 놔두세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토요일에 가서 딱 보고 왔는데 딱 사흘 만에 월요일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책 안에 다 네. 상세하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네.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그러면 뉴질랜드로 가서 그 장소를 네. 사용하고 지금 한국 교회들도 이 와서 애들 캠프장으로 방학 때 오고 또 이제 중국 교회 또 뉴질랜드 교회들이 이제 다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군요. 정말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괜히 신나고 예. 가슴이 뛰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을 많이 목사님에게 예. 부어주셔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유해지셨고 예. 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예. 선순환의 축복을 예. 갖고 계신데 예. 이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시면서 뉴질랜드 사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예. 탈북자들이라든지 독거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역을 최근에 시작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그래요. 첫 번째 이제 그 탈북자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늘 보면서 이 부모 없이 또 이렇게 혼자 온 고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 우연한 기회에 이 남산에 여명학교라는 곳이 연결이 돼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가 생활비 또 장학금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네. 그 요번에도 우리가 지원한 아이들 중에 30명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아주 좋은 대학들을 들어가고 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부모 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아이들을 같이 만나고 네. 또 저희가 돌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집회를 나오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이 노인들 이 길거리에 보면 폐지를 산더미처럼 싣고 가는 노인들 또 방송에 보면 하루 종일 해도 만 원도 못 벌고 네. 또 밥을 굶는 노인도 많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밥이라도 좀 먹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또 뉴질랜드에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워낙 제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작년에 수원에 그 장강공원이라고 있는데 노인들이 한 200명씩 모여요. 그 걸식 노인이 많다고 해서 거길 가서 이제 현장 답사를 하고 밥을 해줄 집을 하나 찾는데 마침 공원 앞에 이제 동물 병원이 하나 났어요. 단층이. 네. 그래서 요걸 구입해서 밥을 좀 해먹여야겠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밥만 먹여서 뭐 하겠나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조금 예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넉넉치가 않았어요. 그거라도 우선 해서 밥을 좀 먹여야겠다 하고 계약하기로 하고 이제
3시에 만나서 주인하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제가 내려가는데 네. 2시 50분에 10분 전에 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옆에 어느 빌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7층짜리 빌딩 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나눔센터를 세워서 노인들 지금 무료 급식을 하고 그렇군요. 또 노인들을 위한 예배당을 세워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요.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제 빌딩 전체를 이제 우리가 세입자들이 다 나가면 그 어려운 분들 위해서 전체 사용하려고 계획을 네. 하고 있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의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보잘것없는 꿈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인도해 주셨는데 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재능에 또 건강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목사님에게 물질의 복을 통해서 예. 선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내가 물질의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 목사님 예. 생각하실 때는 내가 예. 이 원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나한테 예.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런 뭐 철학이 좀 신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 신앙관이 있는데 네.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길 원하세요. 네. 물론 우리가 뭐 죄지어서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유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어쨌든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행이에요. 선행. 네. 그 야고보서도 이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또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이 선한 일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선행을 하고 살아라. 네.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 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해라. 그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거든. 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마음에 물질의 주인은 일단 하나님이시고 우린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걸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선을 마음껏 행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곳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저는 평생을 체험을 하고 사는데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부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최소 50억 그다 단계가 좀 지나니까 100억, 요즘은 한 200억 단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런 정말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 심령에 이제 채워도 되겠다 네. 판단하시고 주셨을 텐데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목사님 감사의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뭐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 불러가시든 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계획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목이 있으신지 소개해 주시죠. 뭐 저는 사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제 계획을 가진 적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 네. 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거. 뭐 고기도만 제가 늘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죠. 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이제 어쨌든 맡겨주신 걸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하나를 더 맡기시고 이렇게 해서 사역이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맡겨주신 사역이 워낙 크니까 네. 뭐 거기에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군요. 네,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살려고 네.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곤 하잖아요. 뭐 물질, 건강, 성공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 네.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인지 그걸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자꾸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은태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 나름대로 얻은 지혜가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내 만족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통로가 되고 자꾸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시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그런 흘려보내는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나눕니다. 멀리 뉴질랜드에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과 또 감동의 말씀 주신 이은태 목사님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길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